야, 정말 그 홈그라운드인가 보네. 얼굴이 저게 먹고? 여러분,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. 축복합니다. 사입이 맞네.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. 가까이 가보자. 응. 이 또 방송하려고. 이 건물 내부하고 교수 얼굴 정도는 좀 찍어야 되잖아. 아, 리나, 어? 저 머리 노라 해가지고 딱 봐도 사이비 교주다, 교주. 얼굴에 사기꾼이라고 딱 써있네. 손은 좀 어때요? 상처는 다 나았나요? 아이, 별거 아닙니다. 그보다 영부님이 곧 성신인데 정말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. 모든 상처는 다 아물기 마련입니다. 그것이 인내지요. 상미양과 임사도님이 그동안 인내하면서 그토록 바랬던 소망이 다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? 어머니와 상진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? 저의 소망은 상미양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. 이렇게 새하늘님 안에 순종으로 거하게 되면 새하늘님은 상미양 안에 마르지 않는 기쁨으로 거하게 될 겁니다. 될지어다 믿습니다. 그때도 그랬어. 당신은 오빠랑 내 몸에 손을 올려서 마치 진짜 목사인 것처럼 더러운 가식을 떨었어. 상미야. 거짓 목사는 여기가 아니라 저 악한 세상에 있죠. 아무리 날 협박해도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. 이곳이 얼마나 더럽고 역겨운 곳인지. 저 역시 아무리 사탄 마귀가 상미양을 새하늘님 곁에서 떼어내려고 해도 절대 상미양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. 될지어다.